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17개의 기본 입자들, 그리고 그들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입자들과 자연현상들. 이들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일궈진 업적이 아닙니다. 20세기에 존재하고 있던 네로라고 하는 천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만들어간 현대 물리학의 커다란 업적들 중 하나이죠. 지금부터 어떻게 표준 모형이 만들어지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과학 쿠키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 영상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과학이 설명하고 있는 만물의 근원에 관한 가장 근접한 후보이자 물리학의 양대산맥인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아이디어가 적절히 결합하여 탄생한 양자장론에 의해 만들어진 대상, 표준 모형에 대해서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데모크리토스에서부터 시작했던 이 아주 작은 세계에 관한 궁금증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묻히게 되는가 싶더니 기체 반응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 돌턴의 원자설로 화려하게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꽃 반응과 방사성 붕괴라는 현상을 만나게 되면서 원자보다 더 작은 무언가의 존재에 관해 과학자들은 깨닫게 되었고 계속해서 그 모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1920년대 캐번디시 연구소의 소장으로 취임하게 된 어니스트 러더퍼드와 그의 동료이자 절친 물리학자 한스 가이거가 알파 입자를 이용해 원자 속을 좀 더 확실하게 규명해내고자 연구하고 있었을 무렵 케임브리지 대학의 대학원생이었던 찰스 윌슨은 아주 놀라운 장치 하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원래 그가 만들고자 했던 것은 실험실 환경에서 안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습한 대기에서의 구름의 형성 원리와 구름 입자들로 나타나는 산란의 형태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만든 안개 상자 사이로 이온화 방사선인 알파 입자나 베타 입자, 즉 헬륨핵과 전자가 지나치게 되면 그 궤적이 순간적으로 응결되는 주변의 수증기를 통해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절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을 것만 같았던 방사선의 모습을 윌슨의 안개 상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러더퍼드를 필두로 한 캐번디시 학파의 가장 커다란 업적을 꼽자면 단연 중성자의 발견을 꼽을 수 있습니다. 중성자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핵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내고자 하는 아이디어인 핵분열 연쇄 반응이라는 아이디어에 도달할 수 없었을 것임과 동시에 핵 속 더더욱 작은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도구를 얻어낼 수 없었을 테니까요. 체드윅과 중성자의 발견에 관한 이야기는 화학사 콘텐츠에서 좀 더 세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성자를 발견한 공로로서 체드윅은 1935년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작은 입자, 중성자의 발견은 매우 가치 있었던 발견이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전기적으로 중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질량은 양성자와 매우 동일한 입자를 이용하며 원자핵이 가지는 플러스 전하의 반발력을 무시하고 원자핵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핵을 쪼갤 수도 있었죠. 이를 통해 인류는 원자핵 속의 물질을 한층 깊게 탐구할 수 있는 배경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플러스 전하의 반발력 하니까 여러분도 한 번쯤은 품어왔을 것 같았던 궁금증이 하나 떠오르고 있어요. 원자핵을 들여다보세요. 수많은 양성자들이 한 곳에서 뭉쳐있는데도 왜 이렇게 양성자들은 서로를 밀어내 흩어지지 않는 걸까요? 이 사실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이 이미 과학에서는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불확정성 원리로 유명한 하이젠베르크에 따르면 원자 내부에는 뭔가 알 수 없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그 물질이 원자핵 속에 양성자를 마치 풀처럼 끈적끈적하게 꽉 붙들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 1928년 소비에트의 물리학자였던 조지 가무프는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원자핵 속에서 방출되는 알파 입자 또는 베타 입자는 원자핵의 끈적끈적하고 강력한 속박을 뚫고 나오는 방사선이 원자핵이 불안정해서라기보다는 양자역학의 법칙 때문에 나타난다고 설명했죠. 오늘날의 과학에서는 이를 양자 터널링 효과라고 부릅니다. 간단하게 양자 터널링에 대해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예쁘고 마찰이 없는 오목한 그릇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그릇 사이를 입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에너지를 잃지 않는다는 가정을 넣어주면 이 입자는 이 그릇 사이를 계속해서 왕복 운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릇을 탈출하고 싶다면 조금 더 운동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운동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은 이 구슬은 무슨 수를 써도 이 그릇을 탈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양자역학이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아주 작은 세계에서는 어떨까요? 어느 한 입자가 포텐셜 장벽이라고 불리는 그릇 속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입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자화된 에너지, 즉 자신이 가질 수 있는 허용 에너지만큼 이 포텐셜 장벽 속을 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입자는 앞선 그릇에서와 다르게 포텐셜 장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확률, 즉 장벽 바깥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떠한 관측이 이루어졌는데 포텐셜 장벽 바깥에서 이 입자를 발견했다면 이 입자는 포텐셜 장벽을 뚫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작은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양자 터널링이라고 부르는 아주 대표적인 양자 역학적 현상입니다. 강력하게 속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쳐나갈 수 있는 가능성, 즉 확률로서 모든 곳에 존재하는 이 입자가 바깥쪽에서 그 존재가 규명되기만 한다면 입자는 실제로 핵 속을 탈출해 튀어나갈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잠깐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핵자들을 붙들고 있는 하이젠베르그가 이야기했던 그 알 수 없는 물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그 물질의 발견은 역사 이래 과학의 최대 진보임과 동시에 과학기술 발달의 잔혹성과 공포, 그리고 비극을 보여주었던 사건, 맨해튼 프로젝트와 그 맥을 같이 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각국의 핵물리학자들과 이론물리학자들은 자신의 나라 편에 서서 전쟁을 돕게 됩니다. 독일 출신의 하이젠베르크 또한 나치의 핵무기 개발 야욕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었죠. 평화를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당시 미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종용한 인물은 다름 아닌 이는 MC스퀘어의 장본인 아인슈타인이었고, 그가 쓴 서신을 통해 미국은 사상 최대 규모의 핵개발 프로젝트인 맨해튼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몇몇 과학자들은 이 프로젝트의 끝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무시무시한 위력의 폭탄을 실감하고 나서야 종료되게 됩니다. 이게 과연 불행인지 축복인 건지, 이 기간 동안 전쟁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양측은 누가 더 빨리 이 비대칭 전력으로 불리우는 핵을 소유할 수 있을까에 관한 과열 경쟁 때문에 전대미문의 엄청난 인력과 자본이 핵물리학의 발전에 쓰이게 되면서 핵물리학은 결국 엄청난 수의 입자들을 발견해내기에 이르게 됩니다. 정말 뼈아픈 증거이지만 항상 전쟁은 과학의 발달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는 것이 너무나 씁쓸한 과학사의 한 장면이 아닐 수 없네요. 이때 발견된 입자들을 나열해보자면 전자와 전자 뉴트리노, 파이온, 케이온 등을 포함한 수많은 중간자들, 양성자, 중성자, 뉴트리노들, 그리고 이들의 반물질들, 광자가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되었던 핵 속의 양성자들과 중성자들을 강하게 묶을 수 있었던 물질이 바로 중간자라는 사실도 1935년 이를 예견한 일본의 핵물리학자 유카와 히데키에 의해 드러나게 되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의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을 훌륭하게 적용해내 디렉 방정식을 만들어낸 과학자 폴 디렉에 따르면 모든 전하를 띤 입자들은 그에 반대되는 물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예언되게 되었고, 이는 1930년대 초 칼텍에서 이루어진 실험을 통해 증명되게 되었습니다. 뉴트리노는 베타 붕괴가 진행될 때 발생되는 에너지의 기묘한 손실을 메꾸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던 연구의 결과로서, 엘리코 페르미에 의해 제시된 가상의 입자로부터 출발했던 이 발견 또한 1946년에 행해진 실험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발견되게 됩니다. 참고로 이 뉴트리노를 발견한 공로 덕분에 수상한 노벨상은 1995년, 처음 발견한 해로부터 약 49년이 지난 뒤에서야 수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정말 기묘하지 않나요? 그만큼 핵물리학은 실체를 잡기 힘든 아주 작은 영역의 물리학이라는 사실도 한몫을 담당했으리라 생각되네요. 이렇듯 핵물리학이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발견된 소립자들은 당시의 과학자들을 크게 매료시키게 되었고, 이는 곧 실험장치의 세련화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페르미는 전쟁 이후 시카고 대학의 핵물리학 연구원 소장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그는 1951년 싱크로 사이클로트론이라는 입자 가속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가속기를 통해 전하를 띤 입자를 아주 빠르게 가속시켜 그 맹렬한 힘을 이용한 충돌 실험을 통해 새로운 소립자들을 찾고자 했고, 이는 곧 테바트론 가속기라고 하는 거대한 가속기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좀 더 다양한 소립자들과 그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는 실험 도구로 탄생하게 됩니다. 한편 물질의 이중성을 주장했던 프랑스의 과학자 루이 드브로이의 제안에 의해 유럽 내에서 공동으로 운용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입자 가속기 실험 장치의 설립이 추진되었고, 결국 페르미가 입자 가속기를 설치한 해와 같은 해인 1951년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회의를 통해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라는 이름의 약어인 CERN의 설립이 결정되어 비로소 1957년 CERN의 최초 가속기인 SC가 가동되게 됩니다. 자, 이제 세계는 더욱더 작은 세계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점점 더 거대한 실험 장치들을 고안해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좀 더 입자들을 빠르고 세게 충돌시켜서 그들의 파편 조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조각들을 어떻게 감지해낼 수 있는가에 관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입자 가속기를 계속해서 진보시켰죠. 수많은 이론 물리학자들은 계속해서 소립자에 관한 가설들을 만들어내었고, 실험 장치들은 그러한 가설을 훌륭하게 증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소립자들은 크게 양성자와 중성자와 같은 무거운 입자들인 강입자와 전자와 같은 경입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종류는 못해도 수백 개나 되는 엄청난 수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너도나도 신나서 소립자를 찾아내던 물리학자들은 시무룩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물질의 근원이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작은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소립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물리학자들을 좌절시킬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죠. 바로 이러한 문제를 최초로 해결해낸 과학자가 미국의 물리학자 머리 겔만이며, 이때 등장하게 된 기본 입자가 바로 쿼크라고 알려진 강입자보다도 더 작은 기본 입자입니다. 겔만, 그는 러시아 태생의 과학자로서 CERN에서 활동하고 있던 조지 츠바이크와 협력하면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소립자들의 수에 불만을 느끼며 분명 이들을 이루고 있는 좀 더 근본의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죠. 그가 고안해낸 이 작은 기본 입자는 세 가지의 입자와 그들의 반입자로 총 여섯 가지의 기본 입자들이었습니다. 이 기본 입자들을 이용해 그동안 발견되었던 강입자들을 전부 포괄할 수 있었던 겔만은 이들의 이름을 쿼크라고 짓게 되면서 기존의 강입자를 전부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인 8정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제 세상을 이루는 기본 입자들은 크게 쿼크와 렙톤으로 나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겔만이 자신의 이론에 붙인 이 기본 입자들의 이름을 쿼크라고 지은 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입자 물리학을 연구하고 있던 로버트 서버와의 대화를 통해서 전화량이 분수로 존재하는 입자는 존재할 수 없다는 입씨름을 하다가 쿼크가 세 개 있으면 되잖아 라는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수 있게 된 무렵, 그의 눈앞에 정말로 우연하게도 제임스 조이의 소설 피네간의 경야 속의 문구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 문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Three quarks for Master Mark. Master Mark에게 세 개의 쿼크를. 그리고 이 겔만의 추측은 니콜라스 사미오스가 이끌었던 국립 브룩헤이븐 연구소의 입자 물리학 실험팀에 의해서 증명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입자 물리학자들은 겔만의 쿼크 이론을 부정했습니다. 물론 쿼크 이론을 통해 기존의 수백 개나 되는 모든 강입자들을 효과적으로 분류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이었지만, 실제로 쿼크 존재 자체를 아직 증명해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했죠. 8정도 이론은 단지 강입자들의 정보를 분류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일 뿐 그 이상은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정말로 이 쿼크라는 존재에 대해서 규명하고자 힘을 합치기 시작하게 됩니다. 세른과 페르비랩을 필두로 더 많은 자본과 더 많은 입자 물리학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하게 되죠. 1960년대 초 유럽과 미국에서 활동하던 입자 물리학자는 고작 8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70년대 그 수는 약 3,000명에 이르게 되죠. 이제 핵물리학은 톰슨이나 체드윅, 러더퍼드나 퀴리 부인이 이행했던 탁자 위에서 이행했던 그러한 스케일을 크게 벗어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작은 세계를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실험 장치를 사용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까지 입자 물리학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은 무엇이 있는지, 그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입자 물리학 파트 3에서는 바로 이러한 입자 물리학이 이루어지고 있는 뜨거운 역사의 현장이자 세계 최대의 입자 가속기인 라지 하드론 콜라이더 LHC를 보유하고 있는 바로 이 공간,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쿠키였습니다. 과학쿠키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도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또한 어김없이 제 채널의 알람 소리를 듣고 찾아주신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 그리고 특별히 채널 멤버십 후원을 통해 후원해주시고 계신 이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의 시리즈가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신 한국과학창의재단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쿠키는 여러분의 구독과 시청을 통해 성장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과학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나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여러분들이라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서 과학쿠키 채널과 함께 성장해주세요. 자, 이번 에피소드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 Okay, 이제 2차 세계대전 마치고 이게 각각 유럽 나라들이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안 하고 이렇게 평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사이언스는 이런 게 가능하다 해가지고 네네. 프랑스랑 스위스 국경에 이런 이제 선을 만들었죠. 저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버블 챔버, 그러니까 이제 안개의 상자 다음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다가 액체를 집어넣고 밑에 피스톤이 있어요. 네. 피스톤을 막 압력을 주면은 네. 저게 이제 그 액체의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네. 바로 그 끓는 점 바로 아래까지, 끓는 점보다 살짝 아래. 살짝 아래. 예, 거기까지 이렇게 압력을 줘서 딱 맞춰놓으면은요.